먼저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와 대한애국당의 자존심 당기가 입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애국당이 서울시당을 출범해서 이번에 지방선거만은 모조리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자한당이 못 먹는 거 대한애국당이 일부를 점령해서 오늘 이 필승결의대회를 했다는 것을 우리 다 함께 뭉칩시다. 어느 정당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스팔트 우파 정당의 모습을 3월 2일 날 분명히 기존의 정당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2,000명의 예비 후보를 등록하겠다. 전국에 2,000개의 선거사무소, 2,000개의 천막, 2,000개의 컨테이너에서 우리 대한애국당의 진가를 보여주겠습니다.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벌어집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정당으로서의 우파 정당의 새로운 정립을 해나가겠다는 것도 함께 밝힙니다. 조원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충성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자.